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파 잘 기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크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대파는 대비도 하고, 비료도 하고, 멀칭, 비닐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대파가 크게 이렇게 잘 자라요. 보면 이렇게 시장에서도 이렇게 굵은 대파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뒤로 보이는 여기는 멀칭 비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대비 넣고 같이 비료하고 그리고 같은 조건입니다. 여기서 2m 차이밖에 안 나요. 같은 흙이고요. 다만 여기는 멀칭 비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바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차이점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잡바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파가 그 밑에 보시는 지금 이 대파는 농사가 잘 됐죠. 텃밭에 한 2평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퇴비를 사용했냐면 풀하고 부산물들 이렇게 이제 섞여서 요 밑에 있는 해님께서 이렇게 대파를 재배하고요. 저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저 대파는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파를 재배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차이점이 딴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농사가 잘된 이유가 요거 비닐 멀칭 이거 한 가지만 했다는 그겁니다. 비닐 멀칭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담벼락 하나 사이에 아랫집, 윗집 같이 재배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시골에는 한 2평 정도만 이렇게 심어 두시면 얼마든지 활용하고요. 또 대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밭에 와서 이렇게 뽑아서 싱싱하고 좋은 질 좋은 대파를 언제나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도시에서도 단층 옥상에서 대파를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흙을 채워서 대파를 사시사철 싱싱한 대파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대파 농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먹을 만큼만 한 다발 정도 사다가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라면 끓일 때나 뭐 찌개 할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포관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단지 비닐 멀칭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농사가 틀려요. 이렇게요. 위에도 하우스가 있고 밑에 동에도 하우스가 있죠. 여기는 이제 고추 키우는 육매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대추도 말리고 호박스러스도 말리고 참깨도 말리고 그렇게 이제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은 대파 잘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